오빠, 부탁 있어. 뭔데? 육선중 화가 동생, 내 친구랬잖아. 응. 새로 기획하는 프로에 조지아라고 섭외됐지? 어,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엄마, 조아랑 사장이야. 그래? 선진의 엄마랑 조지아 아빠랑 옛날에 이웃집 살아서 잘 알고 가족 모임 했는데 조지아 드라마 캐스팅까지 됐다고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거 준비할 거라면서 여자 기사 찾더래. 나 소개시켜줘. 네가 기사를 왜 해? 우리 회사 들어와. 홍보팀이나 미술팀으로. 그림 안 그려져. 당분간 못 그릴 것 같아. 연예계 쪽 일 바쁘고 단순하잖아. 한 1년 그러고 살고 싶어. 경험도 쌓고. 선진의 얘긴 빼고 이런저런 내 환경 안 묻게. 아무도 없이 고한 거 남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거든. 오빠가 신원보증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몇 개월만 해보든가. 실은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 있었어. 친한 대학 동창 오빠가 기획사 했는데 보람있고 재밌어 보였거든. 돈도 잘 벌고. 어느 회사인데? 일본에 진출했다던데. ANX라던가? 들어본 것 같네. 근데 꼭 운전부터 해야 돼?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좋잖아, 뭐든. 현장 제대로 알 수 있고 또래니까 친구 삼아 좋을 것 같아. 딴 사람 구하기 전에 얼른. 해보고 정말 적성에 맞으면 내가 나중에 기획사 차려주든가 할게. 말만 들어도 힘 돼. 어쨌든 뭐든 해보겠다니까. 마음은 놓인다. 올케 언니는 준서 다시 만날 날 기약하고. 아직도 너 초콜릿 좋아하니? 아이스크림이랑. 아직 하는 집 있을 거야. 먹으러 갈래? 나중에. 그래. 들어가. 택시 타면 돼. 이 밤에? 괜찮아. 쿨택시 타면 돼. 됐어. 피곤하잖아. 안 피곤해. 나 운전 좋아해. 준서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 너 무슨 색 좋아해? 그냥 얇은 색. 도배해 주려고 네 방. 깨끗하던데 뭐하러. 낭비야. 얼굴 까칠하다. 눈 좀 붙여. 짜증나지. 나도 옆에 우울한 사람 있으면 짜증나. 그냥 예전처럼 네가 얼른 밝아졌으면 좋겠어. 짜증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일 겪는다면 너 짜증나? 이 다음에 은혜 갚을게. 어떤 식으로든. 갚을 만한 은혜도 아니고 네가 다시 밝게 웃으면 그걸로 충분해. 히터 틀어줄까? 아니. 다시 웃기 힘들 것 같아. 남편, 자식 다 버린 우리 엄마.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살아. 어서 와. 데려다 줬어? 차 갖고 왔어요. 어땠어? 내 보기엔 잘 통하던데. 네. 자세히 얘기해봐.
성형하려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요즘은 특히 중국에서 많이들 와요. 사람 상대하기 힘들죠? 적성에 맞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 싫어하면 망한다고. 진상 클라이언트 있죠? 있죠. 예를 들면요? 삼성동에 4층 건물 지은 사모님이 있었어요. 맨 위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욕실에 아주 잔타일 붙였어요. 수입 타일. 그걸 손으로 다 쓸어보는 거예요. 쓸어보고 여기 튀어나왔다고 다시 해달라고. 봐선 표도 안 나는데. 어머. 그리고 거실 원목마루 깔았어요. 거의 반나절을 옆으로 누워서 어디 1mm라도 튀어나왔나 다 체크하고. 대단하다.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정말. 주말에도 일하세요? 공사기일 아주 바쁠 땐요. 쉴 땐 뭐 하고 쉬세요? 거의 똑같죠, 뭐. 우리 분야 책 많이 봐야 하고 뭐 설계 구상,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는 아직 많이 못 사귀었어요. 제가 친구해 드릴게요. 완전 노골적 호감이다. 그래서? 싫다는 거 말 안 되잖아요. 잘 사귀어봐. 모든 면에서 퍼펙트야. 얼굴까지 이쁘고. 나보다 더? 너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내일은? 절에 오빠 잘 지내러. 혼자? 새 언니랑. 사람은 첫인상을 기억하게 된대. 넌 나한테 언제나 두 살 느낌이야. 내 등에 엎였었던 거 기억 안 나지? 걸핏하면 나한테 어부바해달라고 매달렸어. 언제든 내 등 필요하면 얘기해. 울고 싶을 땐 울고. 참지 말고 쏟아내. 안 울어 이젠.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늘도 한 번씩 울잖아. 보슬비로 잔잔하게 울 때도 있고 폭풍 몰아칠 때도 있고. 아무리 센 태풍도 견디기만 하면 끝나고 물러가. 걱정 마. 올케 언니 이사할 집 구해줄게. 넌 얼른 우리 집 들어와. 퇴직금이랑 또 모아놓은 거 있고 전세는 얻을 수 있어. 가. 문 앞까지만. 들어가 그럼. 입맛 없어도 한 술씩이라도 뜨고.
굿모닝. 9시 넘었어요. 아, 난 아직 젊었어. 아침잠 있는 거 보면. 왜 아니야. 주소 알면 사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죠. 뭐 알아보게? 지하 신랑감 찜한 집. 시간 끌다 놓칠까 봐. 그렇게 괜찮아? 너무 욕심나. 뭐 심부름센터 통해서 알 순 있겠지만 잘못하면 망신당해. 그냥 궁금하고 답답해서 사방에서 눈독 들일 것 같아.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이렇다 하는 신부감 구할 것 같고. 연분이 돼야지 뭐. 아휴. 언니,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몸에 바람이라도 들면. 바람 드는 게 문제예요. 오빠 가는 것도 못 봤어요. 나 등신이에요. 다 됐어? 네. 고사리 나물은? 안 했어요. 왜? 나물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비빔밥에 고사리 나물이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고기 볶음도 없고.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 귀찮다고 적당히 말고. 고사리도 없고 고기 볶음도 없고 제대로 맛이나? 배고파. 아빠랑 오빠 불러. 아빠! 오빠! 당신 담배 끊는 거 확실하죠? 그걸 왜 거짓말을 해? 나 의사야. 어제 구동명 화가가 얘기해 준 건데 담배 못 끊는 남자들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들이 냄새 맡아본다잖아? 그래서 어떻게 피우냐 하면 나무젓가락에 끼워 피우기도 하고. 반찬 집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나물 묻힐 때 쓰는 비닐 위생장갑 끼기도 하고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만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피운다며? 전 못 봤어요. 나도. 머리들 좋아. 하여튼 한국 사람이 제일 머리 좋은 것 같아. 방송국.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나올 수 있으세요? 네. 아, 장하우 PD님이 간단히 사전 미팅 하시겠다고요? 네, 몇 시요? 3시요. 알겠습니다. 네. 나오라고? 어. 출연료 얼마 준대? 안 물어봤어. 아, 그거부터 체크했어야지. 처음 돈 벌면 부모 형제들한테 내 이사 주는 거래. 누가? 한국에선. 형제는 아니고 부모. 형제가 키우고 공부시켜? 아이고, 몇 십만 원일 걸 많이 받아봤자. 몇만 원 안 벌더라도 그렇게 해야 잘 돼. 어? 아. 아이 참. 채. 아가씨 먹는 거요. 갈비탕 둘이요. 네. 언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받아들여요. 가족 우리만 잃은 거 아니잖아요. 시간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가씨 우리 곁에 있어줄 거죠? 준서랑 나 아가씨라도 있어야 해요. 내가 모자란 게 있어요. 어쨌든요. 알았어요.
왜요? 선중이 오빠 같아요. 죄송해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에 선진애가 너무 애써줬어요. 그러게요. 정성으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딴 거 없어? 연시 줄까? 아니요. 감은 변비되고 포도가 좋은데. 과일도 한 가지만 먹는 거 안 좋아. 매일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 얼굴이 펄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람들 사과 먹고 건강해져서 병원 올 일 없다고. 아이고 자식들. 왜? 번개하자고 오늘. 번개해서 뭐해? 술 마시고 갤갤거리는 거지 뭐. 갤갤거리다가 엉뚱한 데 가고, 그치? 네. 그런 생활하면 추레해져, 얼굴이랑. 오빠 마음에 드는 거 딱 한 가지. 결벽증. 내가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응가도 버릴 게 없어요. 아우, 저렇게. 네가 봐도 그렇지. 맞아. 부전자전이라고 그런 건 지 아버지 닮았어. 왜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먹어봐요. 맛있죠? 멋있어. 완전 멋있어. 결혼관, 인생관 이런 질문들도 들어가야죠. 결혼관, 인생관 있죠? 네. 질문에 들어갈 거니까 생각해둬요. 네. 본인 성격이 견많은 레이어예요? 심플 쪽이에요? 전 심플이야. 장기는 뭐 없어요?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네. 어떤데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요? 네. 그런 평이한 대답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개요. 왜요? 내가? 생각해 주세요. 네. 저녁 약속 있어요? 아니요. 좀 이르지만 저녁 먹자. 예, 어디 예약할까요? 구치나. 네. 먹고 싶은 거 시켜요. 네. 드디어 나한테 관심 생겼어. 그럼 그렇지. 단품 먹을래요. 엔젤헤어 파스타. 다이어트예요? 위가 별로 안 커요. 굶어버릇해서요?